생각입니다. 이제 저녁 준비하시나 봐요. 네, 오늘 저녁이 늦어서 이제 배고프다고. 선생님 보통 몇 시에 드세요 저녁 식사? 7시나 그쯤이면 저녁을 다 같이 다 먹어요. 네. 근데 오늘은 많이 늦었네요. 외출하러 나갔다 오면은 좀 늦으신 편이신가 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의 아이들 들어와서 저녁 먹을 시간에는 미리 들어와서 한정 외출을 그 시간을 못하죠. 이걸 다 어디다 쓰시려고? 이걸 무치거나 요리를 네. 하면 네. 한 끼에 다 먹어요. 지금 어머니 지금 씻고 계신 콩나물이 한 끼에 다 드신다고요? 네. 쌀은 그럼 얼마나 드세요? 한 달에 여름,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80kg. 요즘이 방학 중이잖아요. 네, 80kg 정도. 80kg면 작은 푸대가 아니고 진짜 큰 가마니로 한 가마니 아니에요? 그렇죠. 20kg로 한 4푸대?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60kg 했는데 아이들이 더 크다 보니까 올해는 보니까 80kg 되더라고요. 김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농사지어서 거의 올해 350포기 정도 했거든요. 엄청난 양인데 혼자 다 하셨어요? 없네요. 아이들도 도와주고 제 김도 이렇게 큰 거를 있어도 뜯으면 금방 다 먹어요. 먹는 아이들 숫자가 많으니까 또 아이들이 또 김도 좋아하잖아요. 근데 먹다 보면 금방 뭐 며칠 안 가요. 30세끼면 다 먹을걸? 30세끼 하루면 다 먹는데요 저희. 하루면 다 먹는 진짜. 아니 뭐가 그렇게 큰가요? 저희 전용 볶음용. 아니 어머니 이거 그릇 크기가 뭐 웬만한 세숫대야보다도 큰 것 같아요. 거의 이게 식당용이에요. 식당에 쓰는 거. 저희 집은 이런 게 많답니다. 큰 게. 많이 만드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레 손도 커졌다는데. 이제는 조금씩 하는 걸 못해요. 양이 많아져서. 그래서 언니가 손이 너무 크다고. 근데 이렇게 너 정말 음식도 하는 게 힘들잖아요.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맛이 없어도 아이들이 또 맛있게 먹어주고 하니까 어떨 때는 맛있게 먹어주는 거에 의해서 힘들어도 그게 또 주부들은 또 그게 보람이잖아요. 대가족이 늘 오순도순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니 그 많이 만들었던 반찬도 한 끼면 뚝딱.